안녕하세요. 닥터 리리입니다. 오늘은 갱년기를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매달 월경을 경험하는 여성들인데, 폐경 이후에도 갱년기 증상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말 이래도 고생, 저래도 고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갱년기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50세에 접어드시는 여성분들, 그 가족분들은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생식 호르몬부터 먼저 살펴보면 에스트로겐 외에도 생식에 관련된 호르몬은 매우 많습니다. 난소에는 여포가 매우 많고 그 여포 안에는 난자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포를 점점 성숙시키면서 배란이 되게 되고 배란을 하게 되면 여포는 황체로 바뀌면서 황체에서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한마디로 에스트로겐은 임신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을 유지하게 만드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도 어렵나요? 여성 호르몬의 대표 주자 에스트로겐은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유방을 발달시켜주고 사춘기가 되면 유방도 나오고 은근히 허벅지에도 살이 붙고 배둘레에도 살이 붙죠. 한마디로 S라인을 만들어주는 에스트로겐인 거죠. 그리고 아이를 잘 낳아야 하니까 피부결도 예쁘게 보여야 하고 질의 탄력성이나 분비물도 조절이 돼야 되고 자궁내막을 두껍게 만들어주고 또 뼈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임기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잘 분비가 되는 가임기 여성은 같은 나이의 남성보다 심장이나 혈관의 병이 적은데 이 에스트로겐이 심장과 혈관 질환을 막아주는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예쁘고 건강하게 아이를 쑥쑥 잘 낳으라고 분비하는 호르몬이죠. 그런데 난소에 있는 여포가 태어날 때 개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터지다 보면 어느새 고갈이 되겠죠.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호르몬도 점점 분비가 떨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애를 낳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월경이 끊어지고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50세 넘어가면 이제 폐경이 오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에스트로겐 수치도 떨어지죠.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오게 되는데 폐경 이후이신 분들, 폐경이 근접해 오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자가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안면 홍조 발한이 있다. 2번, 가슴이 두근거린다. 3번, 잠을 못 잔다. 4번, 우울증이 온다. 4번, 신경질적이 됐다. 5번, 공황 상태가 온다. 6번, 피로감이 오고 7번, 성관계가 불편해진다. 8번, 배뇨 이상이 오고 9번, 질이 건조해지고 10번, 관절이나 근육이 불편감이 온다. 얼마나 해당이 되시나요? 대부분 폐경 초기에는 안면 홍조, 땀, 불면증, 불안감이 찾아오고 2, 3년 후에는 질이 건조해지고 방광 기능도 떨어지고 5, 6년 후에는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사느니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안면 홍조나 우울감, 두근거림 증상은 매우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울해서 내가 죽느니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호르몬 치료하면 이런 증상이 없어지고 에스트로겐의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이런 질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 심근경색, 뇌졸중 이렇게 늘어나면 그래서 호르몬 치료 말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가 영양치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폐경 후 호르몬은 어디에서 올까요? 잉? 폐경 후에도 호르몬이 있어? 라고 궁금해 하시죠. 네, 아주 적은 양이지만 난소 대신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신입니다. 부신. 부신은 신장 위에 붙어 있어서 부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부신의 피질, 즉 껍데기 어느 부분에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난소만큼 빵빵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면서 호르몬을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부신 기능을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갱년기 증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부신을 도와주는 영양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소를 섭취할 수 없었던 에스키모인들은 비타민C를 어떻게 구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물개 같은 해양생물을 이렇게 사냥을 하고 나면 아직 싱싱할 때 바로 부신을 떼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신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고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신 기능을 올려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이제 안면홍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안면홍조 왜 생기는 것일까? 미국 연구팀이 뇌 특정 신경세포의 흥분 때문이라는 발표를 해서 어떤 신문 기사를 제가 발췌해놨는데요. 뇌 신경세포에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 단백질이 있다고 합니다. 뉴로퀸인 베타라는 이 단백질이 활성화되면 몸에 염증 반응이 있는 것처럼 피부와 신부 온도가 상승한다고 현재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대마의 일종인 루바브라는 식물이 이 안면홍조를 좋아지게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루바브에 들어있는 라포티신이라는 성분이 항염 효과를 가지면서 뉴로퀸인 베타의 활성도를 낮춰주고 항염 효과를 도와주면서 안면홍조가 좋아진다네요. 그리고 이소플라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대두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인데 에스트로겐과 분자 모양이 비슷해서 갱년기 증상을 낮춰주고 골대사에도 도움이 된다죠. 골대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골다공증을 덜 생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폐경 후 급격하게 골다공증이 증가합니다. 뼈를 보호해주는 에스트로겐의 작용이 사라진 탓인데요.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를 꾸준하게 보충하고 적당한 운동과 식습관을 유지하셔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갱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